기업문화 팀 정진호입니다. 네. 그림 배우러 오신 거 맞죠? 네. 즐겁죠? 네. 기대가 되죠? 예. 요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사실은 제가 그 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원래 금속공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리다가 보니까 약 100시간이 지나는 순간 어떤 깨달음을 딱 얻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곡을 몰라서 100시간을 못 넘기고 대부분 다 자포자기 하는구나. 그래서 100시간만 딱 넘기면은 누구나 다, 특히 우리 컴진처럼 영특한 분들은 누구나 다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그릴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에 대한 10조 과정을 만든 게요 행복화실이라는 FT입니다.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그 어떤 전공이 혹시 미술 쪽이신 분? 없죠? 그래서 나중에 그렸는데 저보다 잘 그리면 안 돼요. 네. 미술 쪽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그림을 좀잘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아, 손안 드신 분은 뭐예요? 네. 그냥 뭐 한다니까 온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10주간의 과정은요,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림을 자세히 알려드릴 수도 없어요. 저도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제가 해본 것들. 그래서 제가 해본 건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지금 해보지 않은 건 함께 알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요거는 저희 아들인데요. 지금 10살 됐고 요 10주 과정의 조교예요.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친구 정도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쉽죠? 예, 10살. 자, 이 행복하실 10주간의 목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걸 알려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손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이미 있는 거를 다만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해지는 경험을 했는데, 그런 여러분도 직접 행복해지는 경험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상처가 있어요. 그 그림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거에 상처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수채화. 네, 초등학교 때 수채화, 손을 대면 대수록 망쳐가는 나의 수채화 때문에 아마 대부분 상처가 있는데, 그게 왜 망쳐지는지 알아냈어요. 아, 요것 때문에 망치는구나. 그래서 물기만 쪽 빼면 되는구나. 뭐, 어떤 그런 느낌? 예, 그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그림을 죽을 때까지 이제 평생 함께 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계속 그림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 주말엔 한두개 정도 그림일기를 써가지고 지금 6번째 그림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 끝날 때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림일기를 여러분들도 아마 죽을 때까지 뭐 매일 쓰긴 힘들고 일주일에 한 3, 4개 정도 그림일기를. 그림일기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림 하나, 글자 몇 줄, 요 정도인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그린다는 게 뭔지를 알려드리는 거 정말 몇분안 걸려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세요 하면 각자 자기 펜으로 그리면 되는데, 그게 정말 부담 없이 손끝에서 쓱쓱 나오는 허영만 정도? 이연세 정도? 이렇게 되려면 정말 한 40년 정도 그리면은 이렇게 쓱쓱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 그리는 건 40년 그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안 되는 거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저는 예전에 뒤에 나오는데 어떤 그 공항에서 어떤 한 외국인 아저씨가 이렇게 생긴 검은색 몰스킨 노트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걸 이렇게 보고 나서, 와, 정말 멋있다. 여행지에 가서도 가끔 그림 그린 분들이 있거든요, 외국에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고 그림을 그리기 싶어 했고요. 궁금한 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어떤 그림 그리고 싶어요? 아, 일러스트. 또 어떤 그림? 인물화. 아,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인물화는요, 100시간 이내에는 그리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던 게 바로 그거예요. 저도 아직 인물화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컵, 연필, 노트 색종이 이런 거는 대충 그려도 머릿속에 동그란 구멍에 원통형이고 손잡이가 닳으면 컵이다라고 명확하게 딱 박혀 있어요. 그게 일러스트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일러스트인데, 인물화는요, 딱 보는 순간, 이걸 보여드려야 되나? 아, 참. 딱 보는 순간, 이게, 많은 사람 보는 순간 닮았다, 안 닮았다를 명확하게 딱 판단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모르는 사람 그리는 게 짱이에요. 어설프게 유명한 사람 그림 망하거든요?
그래서 인물화는요 한 100시간 이상 지나서 나중에 저랑 따로 좀 연습 좀 해요. 그래서 저도 아직 인물화는 시작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개개인마다 그리고 싶은 그림 다 있죠. 예, 그리고 싶은 그림 없어요?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는 게 중요해요. 예. 자, 행복하실 규칙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오늘 A4G 세 장하고 펜 없으신 분 없어요? 예. 저기 A4G 저쪽에 있고요. 펜은 빌리시든지 오늘 다음 시간에 꼭 가져오시고요. 예, 준비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숙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100시간 동안 그릴 수 있는 분량의 숙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100시간 분량의 숙제가 있으니까 잘하고, 그리고 나서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이게 잘 그렸다 못 그렸다를 떠나서 마음에 든다. 오, 이거 내가 그렸는데 참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그렸지? 라고 하는 마음에 드는 그림이 일주일에 한 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잘 그렸냐 못 그렸냐를 떠나서 마음에 드는 그림이 나오면은 그거를 우리 FT 클럽에 올려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그리는 거는 아, 다른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이렇게 그릴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림을 다른 사람이 혹시 이렇게 엿봐도 이렇게 감추지 마시고 떳떳하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고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저 사람 그림 어떤 필체나 선이나 색감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마음에 들어요. 저도 이렇게 그릴래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데요. 모든 10주 분량의 수업은 동영상으로 녹화가 되니까 나중에 혹시 바빠서 못 들으셨으면은 혼자 듣고 자습하고 나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10주 과정의 진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첫째 주입니다. 뭐 하는 거죠? 예, 오늘은 손풀기만 하시면 돼요. 채색 안 합니다. 앞으로 3주 동안은요, 선만 그릴 거예요. 3주 정도 지나면 그다음부터 막 색깔을 입히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해지거든요. 그때 색연필을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흑백 TV를 보다가 HD 풀컬러 그 LCD 모니터를 산 듯한 그런 기분이 확 들면서 자신의 그림을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색연필 하다가 색연필과 수채물감은 또 다른 색이에요. 제가 해봤더니 정말 색연필과 수채물감은 정말 다른 세상이고 저 뒤에 아크릴물감까지 가면 이때부터는 스스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그리면은 내가 이 정도 그리면은 정말. 참고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홍대 앞 그 학원 가서 배우려면 2년 걸립니다. 2년 걸릴 걸 두 달 만에 끝내주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물이 특별히 없지만 매주 준비물이 늘어나요. 돈도 좀 필요해요. 예. 미리미리 자금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숙제도 매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숙제 알려드릴 거고, 예. 10주 과정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걸 그려보죠. 예. 이런 실습도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손이 풀리는 시간이 100시간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물론 개 중에는 한 60시간 정도 지나서 손이 풀리는 사람도 있고 400시간 해도 손이 안 풀린 사람도 있어요. 대신 풀릴 때까지 계속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언젠간 풀려요. 그래서 일주일에 10시간씩. 일주일에 10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 1시간 정도 그리고 주말에 4-5시간 정도 그리면 되고, 아니면은 하루에 1시간 반씩 뭐 주중에만 그리든지, 아무튼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해가지고 10주 동안 열심히 그리면 여러분들의 손이 풀리고요. 10주 동안 그리는 모든 그림을 잘 보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첫째 주에는 이랬는데 점점 내 그림이 좀 볼만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실력이 늘어나는데 이 천재들은요, 딱 시작하자마자 겁나게 장난 아니게 이렇게 실력이 쫙 느는데요. 이 사람 무시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상으로 한 사람, 요 보통 사람. 한 몇 번 그려보다가 사회 나와가지고 연필로 끄적끄적 하다가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한 이 사람들. 한 5-6시간 그렸을 거예요. 20살 이후에. 근데 이제 미술 전공자들은 대부분 실력이 이렇게 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역시 100시간 정도 하면 이만큼 늘고 또 한 2-300시간 하면 이렇게 늘고 한 4-500시간 하면 이렇게 늘 거예요. 4년 내내 그렸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다지 행복하진 않습니다. 제가 본 미술 전공자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끊임없는 그 창의력의 압박에 시달려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대단해요. 그렇지만 우리 같이 생계거리가 있으면서 재미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재밌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숙제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뭐. 예. 그렇지만 하면 좋겠죠. 그래서 행복하실은 이렇게 100시간 정도 지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부담이 되거나 괴롭거나 하면 그만 나오셔도 돼요. 어차피 자리도 좁기 때문에. 예. 자, 시간 구성은요. 1 더하기 4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시간 15분 정도 각 매 주마다 1시간 15분 정도 준비할 거고 여러분은 집에 가서 그거의 4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숙제로 하시면 되겠어요. 쉽죠? 예. 1시간 배우고 4시간 숙제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잘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공자님이 우리를 위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기 시습지 부력 여로하라고 1시간 수업 듣고 집에 가서 4시간 그리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겠냐고 공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공자님이 이미 다 그려봤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10살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이 과정은. 그래서 도대체 나는 저걸 못 그리겠어요 라고 하는 분 연습을 조금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10살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예, 한글을 혹시 한글 모르시는 분? 한글 다 쓸 수 있죠? 예, 한글을 쓸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 아들은 한글로도 매우 늦게 뛰었습니다. 예. 자, 이 친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할 준영군입니다. 저희 둘째고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친구가 벌써 그림을 3년째 그리고 있고요. 대단한 그 특히 이제 뭐 이런 거 열심히 잘 그려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있는 친구예요. 잘 그리는 건 모르겠고 열심히는 그리더라고. 앉았다면 2시간 동안 계속 그리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있는 친구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한 공항에 출장을 미국에 출장을 갔다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늙은 나이가 이렇게 듬직하신 분이 노트에다가 비행기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야, 정말 멋지다. 이렇게 시간이 짬짬이 날 때마다 뭔가를 주변을 지켜보고 둘러보고 그거에 관심을 갖고 그림을 그린다라는 게 와, 정말 멋진 앞으로 한 평생 바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취미가 되겠구나. 우리는 시간 있으면 뭐 하죠? 스마트폰을 꺼내죠. 예. 그리고 막 보잖아. 막 비비죠. 이렇게. 예. 손끝에 그 감각을 위해서 막 비비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런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홍대 앞에 가 봤어요. 홍대 앞에 가보신 분. 홍대 앞에 가보신 분. 홍대 앞에 그 홍대를 바라보고 오른쪽에는 뭐 노는 거고요. 왼쪽엔 학원입니다. 주로 오른쪽 가시죠? 예. 왼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골목 이렇게 학원들이 쭉 있는데 학원 앞마다 이렇게 이게 아마 사이즈가 굉장히 A2 내지는 A3 정도일 거예요. 전지를 반전을 자르거나 한 번 더 자르거나 그 정도 크기의 그림들이 있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딱 보았을 때 이걸 어떻게 사람이 그릴까? 이게 사진이야 그림이야 뭐 이런 느낌 드는데 이거 하나 그리는데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몇 시간 걸릴까요? 40시간에서 50시간? 네, 그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정도, 2주 정도 그린대 하나 그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 그리는데 2주씩 걸려야 될까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 그리는데 30분 이상 넘기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절대 우리 집중력이 30분 이상 가지 않아요. 그래서 30분만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멋있기는 한데 그다지 행복해 보이진 않았어요. 또 옆에 봤던 이런 거 있더라고요. 152명 대거 합격. 이 학원 가면은 홍대 갈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과연 입시 미술인가요? 혹시 주변에 미술학원 입시 미술학원 다니시는 친구가 있는 분 예전에 한번 만나봤어요. 제가 최근에 5주짜리 그 일러스트 과정 그리면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미술학원 그 입시 미술학원 다니면 그림 몇 시간이나 그려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면은 실기시험 볼 때까지 두 달의 시간이 있대요. 그때 하루에 10시간씩 그린대요. 와, 다양한 거 그리겠네요. 아니래. 두 달 동안 똑같은 거 그린대요. 하루에 10시간씩 두 달 동안 똑같은 거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홍대 앞에 미술학원 가도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 미술학원에 돈만 갖다 주는 거고요. 여기서 공짜로 배우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비전공자가 그림을 계속 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종이와 펜이에요. 얼마나 좋은 종이와 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 달 그리고 포기할지 평생 그릴지가 결정이 됩니다. 제가 겪어봐서 예, 알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노트와 어떤 필기구를 선택할지만 알게 되면 일단 50%는 예,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두 달 반 동안 그린 노트들인데 8권째를 사놨고요. 지금 그리고 있는 건 여기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시간을 요쯤에서 돌파를 했고요. 예, 그래서 여기 앞에 다 가져왔어요. 이따 보실 수도 있고. 재밌는 거는 전부 다 사이즈가 자, 여러분들 복사지가 A4죠? 예, 복사지를 반으로 접으면은
요 정도보다 좀 큰 사이즈가 되는데 이걸 A5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 A5를 넘기지 마라. 그죠? 요 정도 크기예요. 요 정도 크기가 여러분 한 손에 들 수 있어요. 요거 두 배가 되면 한 손에 못 들어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 힘들고, 그래서 요 정도 크기가 되면은 딱 여러분이 30분 동안 하나 정도 그릴 수 있습니다. 주먹 한번 접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주먹이 요 A5 그 노트의 절반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주먹이 뭐 이만큼 넘쳐나거나 그런 분 아니신 분 대부분 이렇게 그림 두 개 정도 그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몰스킨이라고 들어봤어요? 몰스킨이 바로 요겁니다. 장점은 끈이 달려 있어요. 끈. 예. 탄력 있는 고무끈이 달려 있고 이걸 뭐라 그러죠? 요거? 책갈피도 있고요. 그 별거 아닌데 이게 맨 뒤에 보면요. 이렇게 지갑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것 때문에 비쌉니다. 가격은 25,000원이에요. 예. 그래서 뭐 난 정말 한번 있어 보이고 싶어. 특히 어린 왕자 스페셜 에디션 34,000원. 예. 표지에 어린 왕자나 그렸다고 34,000원. 예. 이런. 근데 전 못 모르고 이걸 샀어요. 제일 처음 그릴 때 이걸 샀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종이가 너무 좋아서 단번에 다 그려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몰스킨인데요. 장점, 이거 딱 들고 다니잖아요. 있어 보여. 여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몰스킨이라고 이렇게 음각이 꽉 박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다녀요. 왜냐 이렇게 들고 다니면 가짜도 많기 때문에. 자, 요거, 요거는 닭이 그려져 있죠. 예, 이거는 일명 그 어설픈 몰스킨이라고요. 똑같아요. 20m 밖에서 보면은 몰스킨인지 닭 그려진지 구별 안 돼요. 근데 가격은 절반입니다. 품질 좋아요. 좀 잠시 뒤에 설명드릴 건데. 자, 그래서 있어 보이고 품질은 좋은데 터무니가 없는 가격이에요. 이게 25,000원이라니. 그래도 한번 써보고 싶다라면 사세요. 네. 후회하지 마시고. 네. 중국산입니다. 참고로 몰스킨은 이탈리아에서 디자인했다고 하는데 만들기는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종이가 누리끼리 해요. 네. 종이가 누리끼리 하고 얘는 그냥 몰스킨 한번 선 없는 몰스킨이에요. 그 A4지보다 약간 이게 감촉이 뭐라 그럴까요? 정말 오묘한 감촉이 나면서 그림이 저절로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얘는 몰스킨 스케치북이라고요. 빳빳해요. 네, 몰스킨 스케치북이 빳빳하기 때문에 색연필로 그릴 수도 있고요. 물감 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감도 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물감을 딱 꺼내서 뭐 이렇게도 동화 표지도 그릴 수 있고요. 예. 물감을 딱 발색이 굉장히 좋아요. 보세요. 형광색을 칠하지 않은 건데 연두색만 칠했는데도 빛이 막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막 보여요. 그래서 비싼 건가 비싼 건가? 아무튼 이렇게 발색이 굉장히 좋습니다. 잘 보이세요, 연두색? 예, 연두색 발색이 굉장히 좋아요. 참고로 다른 종이도 다 좋아요. 예. 선 없는 거, 그다음에 스케치북, 그다음에 수채화라고 이거보다 더 두꺼운 수채화 용지의 몰스킨이 따로 있습니다. 가격은 약 24,000원 이짝저짝으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자, 요게 바로 하네뮬레라는 앱입니다. 하네뮬레는요,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검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름이 어려워서 검색이 어려웠고요. 하네뮬레라고 치면은 닭이 그려져 있어요 라고 검색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몰스킨하고 똑같습니다. 생긴 거는 이 고무줄의 탄력성이 약간 좀 구린데, 예, 고무줄이 좀 뻣뻣하고요. 뒤에 지갑도 있고 북마크도 있고. 그런데 가격은 절반 가격이에요. 11,000원? 12,000원 정도 하고요. 얘는 장점이 종이는 왠지 어설퍼 보이는데요. 발색이라고 하는데 발색이 굉장히 좋아요. 예, 이거 수채화를 그려본 건데요. 수채화가 정말 이 종이가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물감을 쫙 빨아들이는데 그 기분은 이제 아마 나중에 우리 실습 때 느낄 거예요. 그래서 발색이 굉장히 좋습니다. 살짝 약하게 칠해도. 그래서 자, 얘는요 독일산입니다. 참고로 종이들은 전부 다 영국산, 독일산, 이탈리아산 이렇게 돼 있어요. 메드 인 차이나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독일산이고 140 GSM,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종이를 고를 때 이 종이가 얼마나 두꺼운지는 그람 퍼 스퀘어 메터, 1m로 종이를 자르면 얘가 몇 그램 나오냐, 이걸 가지고 종이의 그 무게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GSM이 나오면은
그램 퍼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1m 평방 1m 1m짜리가 몇 그램인가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40g입니다. 뒤에 한번 이따 나와서 한번 만져볼 수 있는데 140g이고요. 추천이에요. 저는 요 그 하네뮬레 닭그림이 그려져 있는 노트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델러론이 이름 멋있죠? 영국산이에요. 여기 금장으로 델러론이라고 써 있어요. 보이세요? 종이는 150g/m². 아까 거보다 조금 더 두껍고요. 얘도 발색이 끝내줘요. 자, 색연필로 그린 그런 그림인데 종이들은 전부 다 제가 쓰고 이렇게 갖고 온 게 전부 다 발색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온 그 하네뮬레보다 종이가 조금 더 두툼해요. 자, 이건 아직 색칠은 안 했지만 우리 카페예요. 네, 우리 카페.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종이가 두툼하고 150g입니다. 이것도 추천하고 싶어요. 가격은 얘도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살 수가 있어요. 어디서 살 수 있는지는 잠시 후에 다 소개해드릴게요. 커버가 굉장히 튼튼해요. 얘는 왠지 비실비실해 보이죠? 그래서 더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좀 이렇게 해요.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 막 한 10년 된 것 같잖아. 그죠? 두 달밖에 안 되는데. 근데 얘는 뻑! 완전 튼튼해가지고 안 돼. 그래서 있어 보이고, 얘도 뭐, 나름 이렇게 금처럼 보이고요. 얘는 어때요? 싼 티 안 나요? 반짝반짝 싼 티 안 나요? 보여드릴게요. 얘가 그겁니다. 얘가 얘예요. 특징, 합리적인 가격대, 4,000원. 예. 그런데 종이는 약간 조금 덜 좋아요. 그 왜 흰색 모조지처럼, 뭐랄까, 굉장히 그냥 하얀 느낌? 다른 애들은 굉장히 종이가 두툼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그냥 하얀, 나쁘지 않은, 예. 그러면서 튼튼한, 대신 좀 싸 보이는, 예. 4,000원 정도면은 이렇게 들고 다녀도 뭐, 그렇네. 그래서 가격 대비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 제가 노트를 두 권 사라 그럴 거예요. 하나는 빨리빨리 많이 그리는 노트용, 하나는 이제 그림일기용. 그림일기는 정말 꼼꼼히 이렇게 자기 역사를 남기는 그런 작품집이기 때문에 그림일기용은 조금 좋은 거, 뭐 델러론이나 하네뮬레, 뭐 조금 더 나가 몰스킨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막 연습하는 이런. 얘도 아마 3,500원에 4,000원 정도. 얘는 130g입니다. 보면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이런 것들 다 연필로 그리는 거. 그래서 빨리빨리 그리는 것들은 그냥 3,4,000원짜리 쓰시면 되고, 숙제할 때는 3,4,000원, 내 일기 쓸 때는 10,000원 이상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주차, 4주차, 5주차를 가면은 수채화를 그리게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그림일기용이나 하네뮬레, 델러론이 여기다 수채화를 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수채화 전용지예요. 얘는 200g입니다. 200g. 이탈리아에서 만들었고요. 우리가 언제 이탈리아 명품을 써보겠어요. 가격도 4,000원밖에 안 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이제 수채화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종입니다. 얘가 이탈리아산 중에는 가장 저렴한 애예요. 파브리아노라고 이렇게 이름은 멋있는데 싸요. 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온 애도 있어요. 이게 프랑스 캔손에서 만든 몽발이라는 그런 종입니다. 우리가 언제 프랑스 이제 명품을 써보겠어요. 얘도 4,000원입니다. 얘는 300g. 한번 만져보세요. 어때요? 예, 그게 한 장이에요. 이게 한 장인데, 예, 이게 300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2장 정도 있고, 요게 이제 한 4,000원 정도 하는데, 그래서 요런 데다 그리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 괴로운 수채화를 그리면서 망하던 그런 괴로움을 전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쓰던 그 스케치북 있죠? 굉장히 싼 거예요, 스케치북. 그 아주 저렴한 120 내지는 130g짜리 스케치북에 그리면은 걔들이 그림을 그리면 물을 토해내요. 근데 얘들은 정말 싹 오면은 어쩜 이렇게 귀엽게 내 그 물감을 흡수하는지 정말 사랑스럽게 막 물감을 흡수합니다. 예, 나중에 정말 그리면은 그래 이 기분이야 막 프랑스 명품 종이 막 이렇게 그리게 돼요. 4,000원밖에 안 하는데 12장이나 그릴 수도 있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자, 정리하면은 여러분 지금 나눠드린 복사지 있죠? 그게 75g입니다. 여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예. 그런데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가면은 여기 하이퍼 CC라고 하는 이거 말고 AA가 있어요. 아세요? AA. 걔는 80g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써요. 500원 더 비싼데 여러분 웬만하면은 75g짜리 회사에서 쓰는 이 하이퍼 CC 말고 집에서는 AA 쓰세요. 걔가 80g이고 별 차이가 아닌데 진짜 있어 보여요. 예. 그거 아마 한번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구마구 그릴 수 있는 이런 것들. 얘는 물론 130g인데 그 문구점 가면은 크로키용이라고 해가지고 100g 이짝저짝 되는 애들. 채색이 필요 없는 애들.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130에서 170에 해당되는 애는 이 몰스킨, 그 다음에 다 그려져 있는 하네뮬레, 그 다음에 표지가 튼튼한 이 델러로니. 얘네들이 다 130에서 170g이고 요 정도 가지고 일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g은 수채화 할 수 있고 300g은 완전 수채화 전용이고요. 400g짜리 종이도 있어요. 400g짜리 종이는 거의 아크릴화라고 들어보셨어요? 유화필 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화처럼 두껍게 막 그냥 물 안 타고 그리는 게 아니라 쳐 바르는 그런 쳐 바르는 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런 때는 400g짜리 종이를 쓰게 됩니다. 다 이해하셨죠? GSM만 외우면 돼요. Gram per square meter. 자, 아까 말씀드렸죠? A5 정도에 그리면은 주먹 이렇게 아이고 주먹 하나 정도로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들고 다니기에 부담이 없고 가방에도 들어가고 무겁지 않고 30분 정도의 그림 하나를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는 크기가 바로 A5입니다. 나는 스케일이 크고 집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A4도 문제 없어. 그럼 그걸 그냥 사세요. 네. 근데 숙제는 똑같아요. A5에도 10장, A4에도 10장이에요. 두 배로 많이 하려면 A4 사셔도 됩니다. 자, 중요한 거 두 번째. 펜. 혹시 여기 자기가 이미 쓰고 있던 펜 있는 분? 저는 항상 이 펜을 쓰고 있어요. 예. 자, 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 위에 있는 거는 문방구 가서 흔히 살 수 있는 문화 더 존 4B 그 연필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스테들러인가? 예, B. 조금 덜 진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 여기 밑에 쭈룩 나오는데 얘는 0.5예요. 실제 일러스트나 어떤 드로잉을 할 때 0.5는 나름대로 되게 굵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 이거 0.3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게 0.3 스테들러도 있고 노란색 받으신 분 있죠? 예, 거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노란색은 0.4예요. 0.3 내지는 0.4로 되어 있고 제가 쓰는 거 아주 세밀하게 그림을 그릴 때 쓰는 게 이 아래쪽에 있는 0.2라고 0.05 거의 머리카락 긁기 그런 작은 세밀한 선을 그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 앞으로 2-3주 동안은 나눠드린 펜으로 그려보시고 나중에 이제 그 문구점이나 가서 하나씩 고르시면 되는 게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 자, 피그먼트라는 단어를 외우세요. 피그먼트. 혹시 피그먼트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피그먼트. 어려운 말인데요. 알료란 뜻입니다. 알료. 쉽게 얘기해서 물을 쳐발라도 녹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재밌는 거는 자 여러분들한테는 수성펜을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알료펜이 좋다면서 왜 우리한테 수성을 줬어요? 싸니까. 이거는 800원이에요. 이거는 800원이고 이거는 2,500원입니다. 자, 참고로 행복화실은 128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FT입니다. 다 나눠줄 수가 없어서 이걸 샀어요. 자, 이거는 그 피그먼트 펜은 그 화방이나 가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워터 베이스, 워터 리지스턴트. 이게 무슨 말이지? 물을 기반으로 만들었대는데 어떻게 방수성이 될까? 비밀은 뭐냐면요. 이 피그먼트 잉크는 알료를 물에 녹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칠하고 나서 바로 손으로 이렇게 막 문지르면 번집니다. 그런데 3분에서 5분이 지나잖아요. 물이 다 날아가고 나서 잉크만 딱 남은 다음에는 번지지가 않아요. 그럼 뭘 할 수 있죠? 수채화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피그먼트 잉크를 칠하고 거기다가 수채화를 그리면 뭐 이런 느낌이 나요. 보통 연필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피그먼트 잉크로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 수채화를 그리면은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는 그림들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전부 다 피그먼트 잉크로 밑그림 그리고 거기다 수채화로 색칠을 하면서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들이 전부 다 피그먼트 라이너를 그려서 그 위에 잉크로 채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그먼트라고 써 있으면은 처음에 싹 그리면은 이렇게 번질 수 있는데 3분에서 5분만 지나면
그 위에 수채화를 그릴 수 있는 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격은 2,500원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거는 스테들러 트리플러스 파인 라이너라는 애고요. 제가 처음에 두 달 정도 이걸로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독일산이에요. 거기 보면은 독일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메이드 인 저먼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아닌가? 차이나인가? 저먼이 맞죠? 예. 그리고 손맛이 굉장히 좋아요. 요 펜 끝이 참고로 우리가 2-3주 동안 드로잉을 하는데요. 드로잉을 할 때는 볼펜을 쓰지 않습니다. 볼펜은 동그란 볼이 그 펜 끝에 있으면서 굴러가면서 잉크를 흘리는 애죠. 걔 단점은 똥이 나와요. 그래서 볼펜 쓰지 않고 단단한 펠트, 섬유질을 압축해서 만든 펠트 재질의 그런 펜을 쓰는데 보통 라이너라고 부릅니다. 균일한 굵기의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스테들러 트리플러스 파인 라이너는 드라이 세이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림 그리다가 피곤해서 잠들어도 아침에 깨나도 마르지 않아요. 이게 보통 3박 4일 정도 안 마른다고 해요.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그래서 3박 4일까지 그릴 수 있습니다. 앉아서.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수성이에요. 제가 채색은 3주 후에 한다 그랬죠? 예, 3주 후에 한다 그랬는데 여기다가 지금 급한 마음에 막 형광펜 선 하나 긋고 형광펜 막 이렇게 긋고 아니면 집에 가서 물감칠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은 번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효과가 나와요. 예. 그래서 저 모나미 붓펜 혹시 아세요? 붓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나미 붓펜 1,000원이길래 사서 좀 있어 보이게 좀 그려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굵게 그린 다음에 물감을 칠했더니 바로 이렇게 막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성펜에 채색을 하면은 이렇게 번지니까 일부러 이런 효과를 내지 않는 이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뭘 써야 된다? 피그먼트 펜을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매직 쓰든지. 매직은 영 아니에요. 매직으로 그림 그리면은 이렇게 정말 뛰어난 화백 정도 아니면은 매직으로 그림 그리면 좀 그렇습니다. 자, 재료 살 수 있는 건요. 그 회사 오다가 서대문역에 내리지 말고 한정거장 더 가셔서 교보문고,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살 수도 있고요. 가격은 조금 비싸요. 그 다음에 알파문고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여기가 우리 회사인데 서울역 쪽으로 조금 가다가 쇽쇽쇽 가면 여기가 숭례문, 지금은 불타 없어진 숭례문 앞에 커다랗게 알파가 보여요. 그래서 5층짜리 건물인데 1층부터 5층까지 전부 문구류만 팝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가장 큰 문구 백화점일 거예요. 알파문고가. 그래서 거리는 재봤습니다. 800m. 예. 여기서부터 800m니까 약 12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거예요. 가서 구경을 실컷 하시고 절대 색깔 있는 펜은 보지도 마세요. 색깔 없는 쪽에서만 이렇게 보다가 노트와 색깔 없는 펜을 하나 사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난 너무 바빠서 그냥 선생님이 추천해 준 걸 고를래요 라고 하면 화방넷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회원 가입하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그리기 용품이 여기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특별한 걸 원한다라고 하면 화방넷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그리면 돼요. 하루에 두 장, 네 장, 다섯 장 정도 매일매일 그리면은 처음엔 간단한 거 그리다가 나중에 복잡한 거 그리고 막 이렇게 스케치도 조금 가게 되고 그래서 처음엔 일러스트로 시작해가지고 3주 뒤에는 스케치까지 이렇게 막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딱 2011년 4월 20일이면 두 달 전이죠. 처음에 그림 그리기 시작할 때 책에 있는 거 보고 그린 치마와 바지와 자켓입니다. 일단 뭐 이틀 뒤에는 뭐 강아지도 좀 전부 다 따라 그리는 거예요. 생각해서 그리라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웠을 텐데 고기 있는 거 보고 이렇게 천천히 따라 그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따라 그리려면 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다섯 권의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자, 어떤 게 제일 크게 나와 있죠? 예, 제가 따라 그린 게 바로 김충원 선생님의 이 스케치 쉽게하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3주 동안 이것만 가지고 따라했는데 금방 다 그렸어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흑백으로 된 선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그냥 쭉 따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고 이걸 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분이 쓴 시리즈를 다 샀어요. 스케치 그리기, 인물 그리기, 인체 그리기, 풍경 그리기, 수채화 그리기를 다 사서 한 권씩 따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밥장이라는 분이 쓰신 그림 그려보아요. 그 다음에 김학수, 소다수라는 분이 쓰신 뭐 일러스트 쉽게 배우기. 그 다음에 이윤미의 윤마 함께 일러스트 그리기. 그 다음에 이건 4명이 썼는데 다코 프리노트 4인의 손그림 스케치북. 그래서 이 5가지 책이 전부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든지 아니면 나는 한번 다른 책이 뭐가 있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교보문고나 다른 서점 가서 한번 보고 고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골라야 돼요. 펜 고르고 노트 고르고 그다음에 책 고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따라 그리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따라 그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창피하게 남이 그린 걸 따라 그려요. 처음부터 딱 이게 멋있게 쓱쓱 그려야지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따라 그려야 돼요. 그래서 모작은 우리같이 초보자들이 빠른 시간 안에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만 모작을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밀레 아세요? 밀레? 밀레. 그다음에 고호. 빈센트 반 고호. 참고로 고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고요. 정규적인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교재는 밀레의 그림이 담겨 있었던 그 스케치북? 아, 스케치북이 아니라 뭐죠? 책. 그리기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보고 고흐는 혼자서 계속 따라했어요. 자, 이게 going to work, 일하러 가는 그림이죠. 밀레가 그린 이 going to work라는 그림을 보고 고흐는 혼자 집에서 따라 그리기를 했죠.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고흐가 따라 그린 이것도 going to work예요. 느낌이 좀 다르죠? 예. 밀레 그림은 요랬는데 고흐는 이걸 이렇게 그렸어요. 내친김에 계속 따라 그렸습니다. 이거는 first step, 우리말로 하면 뭐 걸음마 정도? 예. 밀레가 그린 걸음마인데 고흐는 이걸 또 따라 그렸어요. 이렇게 유화필이 나게. 다시 한번 차이를 볼까요? 이거는 이렇게 스케치필이 좀 나고 색깔이 옅게 들어있는데 고흐는 좀 진하게 이렇게 물감을 좀 많이 써가지고 따라 그렸죠. 자, 유명한 사람만 따라 그린 게 아니라 이거는 데이빗 쉐논이 쓴 안데 데이빗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이것도 따라 그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따라 그렸습니다. 그 색연필 사고 나서 하도 이렇게 색칠을 칠해보고 싶어가지고 따라 그렸어요. 안데 데이빗이고요. 이거는 윌리엄 조이스가 그린 조지가 줄었어요 라고 하는 동화책입니다. 이것도 따라 그렸어요. 뭐 별거 있나? 그냥 따라 그리면 되죠. 예, 그림 대충 보고 색연필로 슥슥슥 이렇게 따라 그리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네. 따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림이 참 신기한 게 이거 예를 들어서 이 고양이 두 마리를 따라 그리려고 해요. 근데 딱 그리기 시작해서 5분 안에 후회가 밀려와요. 이게 왜 안 다 같지가 않지? 막 짜증이 확 나면서 5분 뒤에 후회가 막 밀려오는데 15분만 버티면 돼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조금 이상하고 어설퍼도 15분만 버티면 30분 정도 지나면 있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자, 5분 안에 후회가 시작되는 게 분명 5분 안에 후회가 내가 왜 이걸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 생각 나는데 15분 정도 지나면 꿋꿋이 버티면 되고 30분 정도 있으면 그때부터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냐. 1번, 콱 찢어버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2번, 매직으로 찍찍찍찍찍찍 긋는다. 이거 안 돼요. 3번, 그냥 놔두세요.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냅두고 나중에 실력 늘어난 다음에 다시 와서 그리면 돼요. 찢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건 4번이에요. 30분만 버티면 그때부터 있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좀 이게 나의 서터치가 이런 느낌이 나는 거구나. 내 손이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 나면서 있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완성하고 나서 이름 쓰고 사인하시는 거니까. 날짜 쓰고 사인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숙제와 모든 그림 일기에는 날짜와 사인이 꼭 들어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록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나중에 저는 이거를 한 10년 정도 후에 한 권당 300만 원씩 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그리다가 근데 뭐예요 이게? 그리다가 이거 아닌 것 같죠? 에이? 그러면 확 화낸 것 같죠? 사실은 계속 그리면요. 이 그림은 요 그림의 일부예요. 네. 요 그림의 일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요 그림이 그러니까 계속 그리면 뭔가 있어 보이는 그림이 나와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냥 대충 그리다가 나중에는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인식할 때 일부분만 보면 진짜 별거 아닌데 또 재밌는 게 저 화면으로 볼 때랑 이렇게 볼 때랑 느낌 많이 다르죠. 예, 이거는 원화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원화를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져볼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만져볼 수도 있게 이렇게 원화가 되니까 재밌는 건요. 그림을 그리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계속 그리잖아요.
막 우연이 조금 있어 보여요. 계속 그냥 끝까지 그리면은 우연이 찾아옵니다. 물론 좀 어떤 사람은 우연이 이상하게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우연이 있어 보게 찾아오긴 한데 계속 그리면 아무튼 우연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사인하고 이름 쓰고 날짜 쓰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은요 우연을 발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되네 뭐 이런 느낌 물감칠할 때. 자 중요한 거 이제부터 이제 실습에 잠시 후에 들어갈 건데 자 한글 다 쓰실 수 있죠. 한글 못 쓰시는 분 없죠. 한글의 특징은 펜 하나만 연필 좀 잠깐 글을 쓸 때 글자를 계속 이어서 쓰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쓰세요. 아니죠. 안녕하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결국 그림을 그릴 때와 글씨 쓸 때 가장 큰 차이는요. 자 주먹 줘 보세요. 여기 근육 있죠. 이 근육. 아, 근육이 아니라 요 영역이 지면을 따라서 일정하게 움직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연습을 글씨를 쓸 때는 아이고. 아. 글씨를 쓸 때는 뚝뚝뚝뚝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는데 그림을 그릴 때는 그렇게 가면 안 돼. 항상 얘가 종이 위에서 계속 부드럽게 천천히 움직이는 연습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게 안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글씨를 쓸 때는요. 대부분 혹시 어깨로 글씨 쓰시는 분 계세요? 정 없죠? 대부분 손가락으로 움직여요. 손가락. 왜냐하면 손가락만 움직여도 지름 1cm 정도 글씨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는 손가락이나 손목이 아니라 팔꿈치로 그립니다. 그래서 잠시 선을 그릴 때도 손가락과 손목은 움직이지 않고 팔꿈치로만 그리는 거예요. 이 연습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종이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냐 이 손바닥 아랫부분이 종이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와 이 손가락과 손목을 움직이지 않고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손을 보면요. 펜은 뭐 여러분들이 잡고 싶은 대로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손가락과 손목이 움직이지 않게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그리면은 아무리 크게 그려봐야 동전 이상 크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과 손목은 움직이지 않고 팔목, 아니 크게 그리면 어깨. 그래서 화실에 딱 가면은 어깨로 그리는 것부터 그려요. 그래서 두 달 동안 이것만 그리는 거예요. 두 달 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 아랫부분, 여기 요 바닥 부분이 종이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요. 아까 그랬죠. 5분 안에 후회가 밀려온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림을 딱 그리면은 우리의 좌뇌가 판단을 해요. 어쭈?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어이구, 비례가 전혀 맞지 않는데? 너 뭔 생각으로 그리는 거니? 막 이렇게 이쪽에서 막 밀려오는데 이 좌뇌가 의외로 금방 지쳐요. 그래서 얘가 지칠 때까지 계속 그리는 거예요. 천천히.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린다. 이렇게 천천히 그리면은 어느 순간 좌뇌가 멈추고 나서 이제 우뇌가 열심히 조용해졌구나. 그때부터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데 그게 15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앉으면은 15분까지는 천천히 그리셔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속도가 나도 돼요. 자,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A4지를 가지고요. 손가락만 가지고 중앙에다가 지름 1cm 정도로 자기 이름을 써보세요. 가로로 놓고 A4지 중앙에 자기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름을 쓰는데 나의 손가락 근육과 요 손바닥 아래에 있는 여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인식을 하면서 써보세요. 여기가 슥 지나갈 때 종이 위를 어떻게 지나가는지 너무 빨라서 못 느끼셨으면 한 번 더 쓰세요. 휙! 이 손바닥 아랫부분이 종이 위를 어떻게 지나는지 연속적으로 지나는지 비연속적으로 지나는지 한번 느끼셔야 돼요. 느껴보셨어요? 어떻게 지나나요? 예, 비연속적으로 이름 이렇게 끊어서 가는데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A4지의 테두리를 사각형을 그리는데 자 끝에서 1cm 정도 떨어지게 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이나 손목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꿈치와 어깨를만 가지고 천천히 1초에 1cm씩만 움직이세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 손바닥 밑으로 종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느껴보는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삐뚤 빼뚤해도 돼요. 우리가 뭐 일직선 그리려면 자를 긋지 뭐. 뭘 이렇게 긋겠어요. 천천히 이렇게. 이것도 지금 빠른 거예요. 저도. 천천히 그리는 겁니다. 사각형을. 아주 천천히. 쉽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각형을 아주 천천히 그리세요. 중간에 펜을 띄지 마시고요. 계속 이어가지고 사각형을 아주 천천히 그리는데 그리면서 손바닥 아래로 종이나 책상을 느끼면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띄지 말고 사각형을 이어가지고 한번 쭉 그려보세요. 네, 아주 잘하시네요. 네. 할만하세요? 뭐, 느낌이 와요? 하나 더 그려보세요. 지금 그린 거 안쪽에다가 다시 1cm를 띄고 사각형을 하나 더 똑같이 천천히, 중요한 건 아주 천천히 그리는 거예요. 천천히 그려야지만 그 손바닥 아래쪽에 종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느낌을 느껴야지만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띄지 말고 그리시고요.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뭐 띄었다가 다시 그려도 되고요. 천천히. 매우 매우 천천히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빨라요. 천천히. 1초에 1cm씩. 그래서 네모 하나 그리는데 약 30초에서 40초 이상 걸리게 천천히. 있어 보이죠? 다 그리신 분 하나 더 그려보세요. 네. 아주 천천히, 중요한 건 천천히 그리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삐뚤빼뚤해도 되고 뭐 다 필요 없는데 천천히만 그리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아주 천천히. 벌써 지쳤어요? 네모 두 개 그리고 지치셨어요. 그리고 그 펜의 끝을 잘 보세요. 이게 종이 위에 잉크가 어떻게 묻어나는지 잘 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되게 빨리 그리고 계세요. 네. 더 천천히 그리셔야 돼요. 한 라인을 그리는데 사각형에서 한 변을 그리는데 10초에서 15초 정도 걸린다고 보면 돼요. 마음속으로 10가지 세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천천히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그리다가 선이 빼뚤빼뚤하면 더 있어 보여요. 대부분 일러스트들이 손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선이 꼬불꼬불하거나 빼뚤빼뚤하면 더 있어 보입니다. 컴퓨터로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서 빼뚤빼뚤하면 더 있어 보이니까 좋아하시면 돼요. 와. 다 그리셨으면 거기다가 오늘 날짜와 사인을 밑에다가 사인을 하세요. 날짜와 사인을 해서 집에 클리어 파일에다가 잘 보관하세요. 첫 번째 작품. 네. 나중에 10년 뒤에 이게 얼마에 팔지 모릅니다. 네. 천천히. 네. 그래서 나중에 어디 뭐 카페 가서 친구 만나는데 친구 안 왔다 그러면 카페 가서 A4 한 장 달라고 해가지고 네모를 천천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금방 가요. 네모 몇 개만 그리면 금방 20분 가더라고요. 천천히. 예. 그렇게. 다 하셨어요? 이거 보여주세요. 자, 그린 거 보여주세요. 자, 사진 찍어줄게.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자, 진도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야, 이게 사실은 오늘 이야기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요, 정말 중요한 거는 본 거를 그대로 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부분의 성인들은 어떤 사물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컵, 동그라미가 있고 거기 원기둥이 있고 밑에가 막혀 있고 손잡이가 있고 의자,
바퀴가 달려있고 등받이가 있고 엉덩이를 붙이는 곳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물에 대한 어떤 고정된 이미지가 머릿속에 콱 박혀있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본대로 그리지 않고 자꾸 머릿속에서 야 거기는 안 봐도 되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돼 라고 머릿속에 명령을 하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본대로만 그려야 돼요. 그래서 본대로만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컵이 나오는데 컵을 그리는데요. 중요한 게 컵만 보고 그리는 거예요. 종이는 절대 보지 마요. 이해하셨어요? 컵을 그리는데 종이는 보지 말고 컵만 보면서 눈이 컵 외곽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걸 따라서 손도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못 믿으니까 제가 먼저 실습을 해볼게요. 그러면 믿을 거예요. 물론 잘 그리진 않겠죠. 예, 자. 자, 이 컵이 있는데 예. JYJ 생일파티에 가서 사온 컵입니다. 예. 자, 보면 위에 원통이 있죠. 그죠? 원통이 있고 손잡이가 있는데 저는 이걸 안 보고 저것만 보고 그릴게요.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시작하는데 원통을 대충 왔다 싶으면 그 다음 내려가면서 손잡이를 그리고 바닥을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좌뇌가 꼼짝 못해요. 왜냐면 봐야지 뭐 흉을 보지. 여러분 봤죠? 흉 보지. 에이 뭐야 저게. 그래서 안 보면 흉을 못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손잡이를 그리는 겁니다. 손잡이 그릴 땐 봐도 돼요. 그리고 나서 사인하세요. 자, 준비되셨어요? 아주 천천히 그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자기 종이는 보지 말고 나중에 손잡이 그릴 때만 보세요. 오른쪽 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그려보세요. 아주 천천히 그려야 돼요. 그리세요. 아까 연습할 땐 잘 됐는데 연습할 땐 잘 됐는데 떨려서 그랬나 너무 작게 그리면 안 되고 주먹보다 크게 그리셔야 돼요 저쪽 선 끝이 안 만나도 돼요. 안 만나는 게 정상이에요. 네. 만날 수가 없어요. 네. 네. 미키마우스랑 저 안에 손잡이 그릴 때는 보고 그려도 돼요. 외곽선만 안 보고 그리면 됩니다. 잘 되죠? 빨리 사인하세요. 사인하고 날짜 써야지 작품이 끝인 거예요. 처음 그린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찢어버리지 마시고요. 옆에다가 다시 그리든지 예. 세 종이에다 그리면 돼요. 절대 찢지는 마세요. 못 그리신 분? 다 그리셨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들어서 보여주세요. 저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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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좋아요. 와, 여태껏 본 것 중에 가장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오늘 이번이 처음이라서 예. 자, 이제 우리가 보는 대로 그리는 연습을 했고요. 자, 일러스트 그리기를 앞으로 3주 동안 할 겁니다. 일러스트는 뭐냐면요. 정보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맥스컴 그 FT 하면서 나눠드릴 티셔츠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맥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어플들을 쓰면 좋은 생각이 난다.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일러스트는 단순한 형태입니다. 펜이나 연필만 가지고 그리기 때문에. 그리고 스케치와 달리 선이 균일하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한테 그 파인 라이너를 드린 것도 균일한 선을 그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드린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림들이 막 이렇게 어떤 선을 막 이렇게 그리지 않고 균일하게 깔끔한 선으로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선을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딱 깔끔하게 그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선은 대부분 깔끔하게 그리면 되고요. 상상력과 유머 감각을 약간 이렇게 가미시켜가지고 그리면은 더욱 있어 보이는 일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를 재밌게 그리려면요.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일러스트를 그리려면은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김충원 선생님이 그린 이 스케치 쉽게 나온 일러스트는 이분이 거의 25년 이상 이걸 그렸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 쑥쑥 나오는 거지 우리가 하면은 그렇게 쉽게 선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러려니 하시고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한 100시간 이상 그려야지 실력이 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작게 그리지는 마세요. 일러스트를 그릴 때 가끔 보면은 서점에 가면은 다이어리 꾸미기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손톱만하게 그리는 거 있거든요. 있어 보이긴 해요. 다이어리에 손톱만하게 그리면은 참 귀여워 보이는데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릴 때는 최소 주먹만하게 그리셔야 돼요. 고양이를 그리건 얼굴을 그리건 최소 주먹만하게 그리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쓰기를 할 때와는 다른 손놀림이 필요합니다. 손가락과 팔목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고정시키고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잘 못 그린 것 같아도 15분만 버티고 계속 그리면은 30분부터 있어 보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베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점에 가시거나 아니면 아까 소개해드린 5권의 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열심히 베끼면 실력이 베끼는 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흉내내기의 달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베끼다 보면은 좀 주변에 다른 걸 그려보고 싶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스카치 테이프도 그려보고 싶고 이런 펜도 그려보고 싶고 만만하게 보이는 애들이 보여요. 딱 봤을 때 아, 저 정도는 좀 만만해 보이는구나. 뭐 핸드폰, 뭐 컵 이런 게 만만해 보이면은 뭐 이런 뭐 명찰 이런 거 만만해 보이면은 그때부터 만만해 보이는 거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밥장의 그림 그려보아요에 나오는 카푸치노입니다. 요걸 한번 따라 그려볼 건데요. 중요한 거. 일러스트를 그릴 때 중요한 거는요. 어느 부분이 앞에 나와 있냐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컵 받침보다 컵이 더 앞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컵 받침 선의 일부가 뒤에 가려져 안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컵 위에 거품이 있죠. 거품이 앞에 나와 있어요. 컵이 앞에 나와 있어요. 자, 컵의 일부가 거품에 가려져 있죠. 그러면은 거품을 제일 먼저 그리는 겁니다. 항상 그림을 봤을 때 어떤 것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고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자, 저 뒤에 각설탕하고 스푼이 있는데 각설탕, 스푼, 거품 어느 게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거품. 그래서 거품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 그리고 컵 그리고 컵받침 그리고 다리 그리고 그 다음에 설탕과 스푼을 그리고 방울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릴 수 있겠죠? 천천히 그리면 돼요. 천천히. 천천히.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은 거의 끝나겠네요. 자, 이 카푸치노를 천천히 그리세요. 천천히. 보고 그려도 돼요. 자기 그리는 거. 예. 천천히 그려보세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각각의 선이 굵기가 일정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선과 선이 만나는 곳에서 삐쭉 튀어나오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요. 잘 보시면. 선의 굵기가 일정하고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에서 지저분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선과 선이 만나면서 삐쭉 나오거나 이렇게 지저분해 보면은 일러스트가 지저분하게 느껴지는데 선과 선이 굵기가 일정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똑 끊어지면은 깨끗한 일러스트가 됩니다.
다 그러신 분은 옆에다가 그 각설탕만 하나 더 그리든지 방울 좀 그리든지 아니면 컵만 따로 그리든지 크기와 모양을 약간 다르게 해서 네, 몇 개 좀 더 그려보세요. 아직 못 그리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선생님은 시키기만 하고 우리는 그리기만 하라는 불만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렸어요. 자, 이렇게 바글바글 그리면 좀 더 있어 보이겠죠? 아래쪽에 동그란 검은색은 점프했을 때 나오는 그림자입니다. 네. 네, 이렇게 집에 가서 여러분들 그린 거 보면은 형태는 대부분 비슷해요. 모양과 어떤 크기와 방향이 약간 다를 뿐이고요. 거품이 조금 있고 선이 약간 있고 이렇게 그리면은 바글바글 예쁜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쉽죠?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교재를 오늘 바로 우리 FT 클럽에 올려놓을 거고요. 자, 카푸치노 아직 못 그리신 분. 우리가 지금 5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그리기를 했는데요. 금방 5분 정도 하나에 그릴 수가 있고요. 사실은 오늘 시간이 금방 갔는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거는 컴퓨터 그리기였어요. 컴퓨터 그리고 나서 컴퓨터와 마우스를 하나 뚝딱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더 많이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였죠. 예. 이거는 그리고 싶은 분만 그리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요 슬라이드를 오늘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그리고 싶은 분만 그리면 되겠고요. 여러분 그리고 있던 카푸치노는 가능하면 꽉 채워가지고 선도 좀 넣고 각설탕도 넣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첫 번째 일러스트 작품으로 잘 간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계속 카푸치노 그리시고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숙제 설명드릴게요. 자, 화면 잠깐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숙제는 노트를 두 권 사는 거예요. 하나는 숙제를 할 저렴한 노트고 하나는 그림일기를 쓸 노트인데요. 그림일기를 당장 쓰진 않을 겁니다. 그림일기는 3주 후에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손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시점에서 그림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정도 더 연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일러스트 도서, 아까 다섯 권을 소개해드렸는데 책을 한 권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용 노트에다가 일러스트를 10장, 10개가 아니라 10장, 한 장에 두세 개 그릴 수도 있고 바글바글 그릴 수도 있고 아무튼 10페이지를 그리셔가지고 그 그림 자기가 선택한 책에 있는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중 10개를 그리면 되고요. 그중에 제일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사진을 찍어도 되고 스캔을 해도 되고 FT 클럽에 제가 자랑, 그림 자랑이라는 게시판을 만들 테니까 거기다 하나 정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뭐 숙제를 안 해도 불이익은 없고요. 숙제를 하면은 대단한 이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월요일 준비물은 드로잉 노트 오늘 사라고 했겠죠? 드로잉 산 그 노트와 펜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계속 선만 그릴 거예요. 그리고 그림일기와 채색은 4주차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중에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노트와 책이 앞쪽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경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